반등이 필요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오늘 한 경기로 양 팀의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3 K3리그 13라운드 경기 12위에 위치한 대전 코레일 FC와 12위에 위치한 양주 시민축구단의 경기 대전 코레일의 홈구장인 대전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윤지호입니다. 먼저 대전 코레일 FC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김윤진, 이인규, 김규환, 김혜식, 강태욱, 김경현, 이찬울, 장동혁, 김동욱, 공다휘 선수가 김승희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양주 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강영훈, 손호준, 박성현, 김상훈, 이태훈, 이풍범, 김정진, 최치웅, 류현준, 이인규 선수가 국문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주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대전 코레일을 누르고 10위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 팀은 반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팀 간의 경기 서로에게 더욱더 중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주심은 최희루 주심, 권용식 부심, 이화평 주심, 그리고 대기심에는 이태훈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승 3무 6패 성적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 대전 코레일 FC는 직전 경기에서 파주 시민축구단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원정팀 양주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홈팀 대전 코레일 FC입니다. 방향 전환하고 있는 대전 코레일. 가운데 공간 잘 바라봤습니다만 공 끊겼습니다. 끊어내고 올라오고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 중원에서 오른발 슈팅! 오호, 막아냈어요. 이 중거리 슈팅 정성욱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와, 조금 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가운데에서 이 패스가 공 차단됐고 김정진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공간이 열리자 그대로 중거리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 위협적인 무회전 슈팅 정성욱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아, 유기적인 패스 오른쪽에서 연결됐어요. 크로스까지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오른발 슈팅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오른발 발리 슈팅 시도해봤던 이풍범. 오른쪽에서 양주 시민축구단 연결됐어요. 돌아서는 과정 돌아섰습니다. 류현준. 류현준의 왼발 슈팅 막아냈어요. 이번에도 정성욱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대전 코레일의 골문은 정성욱 골키퍼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에서 풀어나왔고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류현준 선수가 드리블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이어가봤고 날카롭게 오른쪽 땅볼로 갔지만 정성욱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손호준 뒤쪽으로. 강영훈이 한 명 제쳐내는 과정 공 지켜내지 못했어요. 대전 코레일이 공 끊어내면서 올라옵니다. 가운데로 진입 왼발 슈팅 골대를 맞았어요. 이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한 차례 드리블 돌파 이후에 위협적인 왼발 슈팅까지 보여줬음. 어허, 지금 이인수 골키퍼가 다이빙까지 해봤지만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영훈 선수가 공 지켜내지 못했고요. 대전 코레일이 공 끊어내면서 한 명 제쳐내고 왼발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 보여줬던 이인규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투입. 박스 안쪽까지 터치 좋았어요. 부드러운 터치 이후에 뒤쪽으로 내줬고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풍범의 오른발 슈팅. 이 슈팅이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줄 곧 찾습니다. 류현준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이풍범의 크로스 박스 안쪽까지 뒤쪽으로 한번 접었고요. 양주 시민축구단 오른발 슈팅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바운드 튀면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공이었는데 정성욱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풍범의 왼발 크로스 수비가 걷어냈고요. 이 공이 양주 시민축구단 김정진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가봤고 이 슈팅은 이번에도 정성욱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뒤쪽 김동욱. 김동욱이 가운데로 박유환에게. 박유환 오른발 슈팅 넘어갔어요.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박요한 선수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박요한 선수가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가봤고 이 슈팅이 골대 위로 넘어가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과 대전코레일의 전반전 경기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홈팀 대전코레일,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가운데로 연결,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벌려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혜식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살려냈습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 양주시민축구단. 걷어낸 볼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연결, 머리로 박사 쪽까지! 오호! 강하게 부딪혔어요! 하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양 선수 강하게 충돌해서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 이인수 골키퍼. 경합 과정에서 두 선수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선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머리로 연결해 준 공. 골키퍼와 경합 상황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권성윤 선수와 이인수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끊어내고 있는 대전코레일 오른쪽으로 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죠. 두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충돌이 조금 있었나요? 허허. 지금 상당히 많은 출혈이 보이고 있는데요. 양주시민축구단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강영훈 선수와 이인규 선수의 충돌로 보이는데요. 대전코레일의 공격, 박요한 박스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대전코레일의 선취골. 오른쪽 측면 크로스에 이어서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대전코레일, 이번에도 김동욱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후반 초반 계속해서 팽팽한 흐름 주고받다가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대전코레일이 이제 1-0으로 앞서갑니다. 우리 김혜식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여기서 박요한 선수가 정확하게 벌려줬고요. 김혜식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김동욱 선수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번 시즌 네 번째 골 뽑아내고 있는 김동욱. 스코어 1-0, 홈팀이 한 점 앞서갑니다. 다시 빌드업. 오른쪽에서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대전코레일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까지 헤더! 막았어요! 이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이인수! 이인수의 슈퍼세이브! 이인규의 헤더, 이인수의 슈퍼세이브! 두 번째 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수 좁은 공간 정확하게 빠져나왔고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이인규의 헤더, 이 슈팅 막아냈고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대전코레일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한번 잡고 오른발 슈팅, 하지만 땅볼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인수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이번에 김윤진 선수, 오호, 이 킥 정확하지 않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연결,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김동욱, 김동욱이 한 골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욱이 다섯 골째 뽑아냅니다. 2-0으로 앞서가는 대전코레일. 두 골 모두 책임지고 있는 대전코레일의 주장 김동욱. 절정의 골감각 보여주고 있는 김동욱. 이인규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골까지 연결해냈던 김동욱. 여기서 2인 골키퍼의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고 이 공이 이인규 선수 맞았어요. 그리고 이인규 선수가 안쪽에 비어있는 김동욱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오른발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팀의 두 번째 골 뽑아내는 김동욱. 걷어냅니다. 대전코레일이 골을 득점을 한 이후에 패스플레이부터 수비까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과정, 제쳐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돌파, 대전코레일 안쪽까지 드네, 걷어냈습니다. 이인수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처리해냅니다. 14번
빠른 역습 보여줬던 박요한. 박요한이 중앙선부터 한 명 제쳐내고 빠른 돌파 왼발로 툭 쳐넣고 달렸고 여기서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인수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세 번째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양주 시민축구단의 프리킥 오른발로 높게 박스 안쪽까지 어허 들어갔어요. 양주 시민축구단의 추격골. 추격골의 주인공은 교체에서 들어온 김민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2-1. 아직 시간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민서의 골. 이제 스코어 2-1 한 점 차. 공문배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여기서 이풍범의 오른발 프리킥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정성욱 골키퍼가 나왔지만 공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김민서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처리. 높게 떴습니다. 공중볼 경합 박스 안쪽까지 투입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풍범 오른발 슈팅 벗어났어요. 이풍범의 오른발 슈팅. 양발 슈팅에 모두 능한 이풍범 선수 그대로 라인 벗어나면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빠른 스로인 연결 왼쪽 측면 안쪽까지 투입됐어요. 높게 떴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어요. 다시 한 번 헤더. 여전히 양주시민축구단 오른발 슈팅 막아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세컨볼.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이성훈 선수 정확한 터치 이후에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오지 않자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이 슈팅 정성욱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 코레일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2-1로 대전 코레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양 팀의 경기. 하지만 후반 들어서 63분에 김동욱 선수의 골이 터졌고 그 이후에 69분에 김동욱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2-0으로 앞서갔던 대전 코레일